3월 한 달 정말 힘드셨죠? 네. 네, 정신없이 또 어제 금요일이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서로 기운내는 인사 한마디 3월 같다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안 끝났네. 오늘도 여전히 공부를 하시고 오늘 여기 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내렸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김현수 원장이 서 있는가요? 와, 그 제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갔어요? 세상에나. 근데 그걸 지금 한 5년쯤 전인가 탐나 교육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현수 원장하고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연구사님이 이 과정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건데요. 제가 오늘 그 김현수 원장님 제 얘기 좀 하시죠? 네. 누가 선배 같아요? 선생님이요. 제가 5년 위에요. 근데 김현수가 없었다면 제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오늘 강의에 슬슬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현수 선장이 이론과 이론을 얘기해줬다면 저는 이제 그거 받아서 내가 교실에서 한 그 실제 사례들을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김현수 선장 강의를 3시간 들으셨죠? 저는 8시간 들었어요. 2시간 제일 처음에 제가 김현수 선장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된 게 이런 강당에서 도저히 뭐 ADHD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김현수 선장을 한림구청 회관에 모시고 제가 학부모님들도 모시고 같이 강의를 ADHD를 2시간을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다 돈 내고 저도 내고 학부모님도 내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 상담받을 때 병원에 가도 상담받고 깊이 있는 얘기 못 들으시잖아요. 두 시간을 들으시고 두 시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또 아쉬움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우울증 강의를 듣고 싶어. 그래서 또 우울증 강의 두 시간 듣고 세 번째 강의 뭘 들었을까요? 인터넷 중독 또 두 시간 더. 마지막으로 학생 부진에 관한 연습을 들었어요. 그 8시간 연습 연습 그것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연습 속에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막힌 인연이죠? 네. 지금 일단 여기 이 방으로 좀 오시겠어요? 교재 선생님 교재 받으신 거에 QR 코드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일단 오셔야 돼. 17458 여기다 오셔서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파워포인트에다 캡처해 가시면서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여기 오셔서 원고를 내려받아 주세요. 원고를 내려받아 주신 분께 제가 기념으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상품입니다. 인바로 내려받아 주신 분께 파워포인트 강의 원고 드립니다. 강의 원고 내려받으신 분, 네, 축하드립니다. 내려받으신 분, 내려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마세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그게 천 원짜리. 그거 하지 마시고. 책 내려받았는데 왜?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원고를 저작권 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학교에 가셔서 적절한 기회에 이 중에서 다는 힘드시고 뭐 4시간짜리 금융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선생님 취향에 맞는 거 요건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도 여기 좀 붙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달 연수 해주시라. 첫 번째, 전달 연수 해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가 본인이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으신 선생님하고 짝짝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하시고, 이제 강의를 본인이 하지 마시고, 옆에 짝꿍 선생님을 초빙을 해. 그래서 근데 교사는 원래 언제 학습을 가장 잘하냐? 남을 가르쳐야 학습이 돼. 경영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셔라 이거. 그러다 보면 제주도가 들썩들썩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요 단톡방에 좀 가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어서 이제 오늘 4시간이나 되는데 오전에 김영수 원장 강의 거의 이론적인 거 들으셨지? 그러니까 좀 근데 오후는 지금 방금처럼 내려받으세요. 내려받으셔야 실습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면 이 결과물을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돼. 그래서 서로 이제 제주도 기초학력 문제의 해결사들이셨던 50선생님들이 제가 그 노하우를 제가 교육을 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장타를 하니까 40년 되는 거지. 그래서 40년의 노하우를 특히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선생님들 여기 제가 아주 쉬운 팁 하나 드리면 여기 맨 뒤에도 선생님들 글씨 다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예요. 근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아까 노성비를 엄청 낮아. 노성비. 모 대비 성과, 노력 대비 성과인데 힘들어서 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일주일씩 연구해서 그 다음 주 써먹고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네이버 카페를 파워포인트나 칠판처럼 쓴다. 이게 글씨 크기를 제일 크게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비밀을 알려드릴게. 제가 칠판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글씨 색깔을 생색으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퀴즈 같아요. 됐죠? 네.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게 날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설정 삽입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를 통째 올려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칠판이 아니고 이동식 칠판이에요. 그렇죠? 괜찮아. 그리고 수업 중에도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서 바로 업데이트. 이제
교과서가 언제 바뀌어요? 내년에 바뀌죠? 지금은 뭐 지금 교과서 출판 사진에서 굉장히 신나는 애를 쓰고 있는데 괜찮죠? 뭐? 아, 복근 채팅방에 들어오셨을까요? 일단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또 상품 드려요. 파워포인트를 선생님들과 시선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QR코드를 잘 쓰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QR코드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교실 뒤에다가 QR코드 붙여놓으면 지금 찍어 학습지에는 중요한 학습지에는 QR코드 해주시면 애들이 그거로 바로 학습을 하더라고요. 전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사립 공무에서 교직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 70%에서 80% 되는 것 같아요. 공부가 특성화고 선생님 혹시 생각나요? 특성화고? 아, 그러시구나. 거기는 몇 프로 정도 보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네.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 이상? 네. 네. 제가 이제 그 수업 방법에 특히 이제 하반에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게 처음에 공부라는 게 교재가 똑같아. 일반 고등학교랑. 그래버리니까 공부용이 따로 없어요. 또 그걸 가지고 수업하려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받치기 힘든데 자갈 받치 더 힘들어. 막 고생고생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국립으로 가면서 여중으로 가면서 또 위기가 옵니다.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오신 분은 계신가요?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오신 분 함부로 오지 마세요. 제가 1년 내내 입술이 굳었어요. 네. 일도 많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고등학교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배 한 분을 잘 만나서 갈 때 가더라도 실패한 느낌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아이고, 그 말씀도 맞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받으신 프린트에 그림자를 드리려고 하는 받으셨나요? 네. 제가 입술이 붙어서 1년 내내 고생할 때 수민영의 그 여학생이 이 그림 사례를 과제로 제출해서 제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근무해서 고등학교의 절반, 중학교의 절반,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넘나서 그리고 선생님들 명함도 받으셨나요? 네. 명함에 맨 처음에 명함의 주소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죠. 거기를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 알고 계세요? 네. 거기 가셔서 선생님들 생활, 특히 생활지도 학급경과 여기에 관해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자료 검색해서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201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4년 때, 만 14년 된 컨텐츠죠. 거기에 저는 어느 정도로 일다수에다 올려놓으면 오늘 당장 집에 컴퓨터가 맛이 갔어. 회복 불능이야. 그래도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거기 다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생활비죠. 학교 운영. 여기 오신 뒤 토요일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3월 30일 날 고생하는데 운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돌봄치료실 딴 데 가셔서 생활지도나 혹은 학급 경영에 고민거리 있으시면 거기다 키워드를 넣어보세요. 뭐 하나 한 단어를 넣어서 검색이 안 되면 제가 상품 드려요. 어떤 상품을 드리냐? 뭘 드릴까? 아니 달러 한 병 드릴까? 검색해보세요. 명함에 맨 뒤에 있는 주소 돌봄 치료실 따라 가셔서 선생님이 요즘 고민이야 담임하면서 고민되는 거 혹은 생활비도 없다 학교폭력 때문에 내가 고민인데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셔서 검색이 안 되면 안 되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애들 하반 수업할 때 하반 애들을 사로잡은 게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했어요. 그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페북 스타 된다고. 그래서 아예 습관처럼 올려놓습니다. 선생님 교재 유튜브 계정 거기 있죠?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수업한 게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나오면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회복 탄력 수업을 다 검색하셨는데. 없어요, 에이. 회의 없어요, 에이. 오! 낙인 효과가 없네요. 오, 하나도 없어. 잘 고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에이그가 뭐죠? 고민인가요? 아 고민 네. 고민 중사죠. 아 네, 학급 운영이나 생활비나 학급 운영의 고민. 좀 있을 텐데 절대 못 찾는 자료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금치고로 막아버려서 뭘까요? 도박. 네? 도박. 도박이 없어요? 아, 도박.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일부러 그랬는데. 여기서 선생님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도박 이렇게 검색하고 있네. 아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처음에 한번 검색을 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검색을 하니 이 그 게시판 안에서만 검색이 돼요. 자료 하나 검색하면 선생님이 검색을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맞죠? 게시판 전체 게시판은 모두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전체 게시판 선택하시고 그래서 네이버만 알고 있을지 모르는지 궁금한 겁니다. 도발입니다. 네? 도발. 도발? 도발. 도발? 아, 도발적인 행동. 아, 뭐 하나 드릴까?
자살은 뭐로 네 글자로 검색하셔야 돼. 뭐로? 생 생 네 글자. 생명 네, 생명 정도로 검색을 하셔야. 네, 어떠세요? 도움 되시나요? 네. 자, 여기 오늘 올라간 게 오늘 올려보신 게 공부 상체. 예. 근데 이걸 막상 공부 상체를 당하고 나서 어떤 입장에 처음으로 대책을 찾으려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공부 상체는 제가 공부 상체를 생활 중에 3년 만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상체에 있는데, 근데 사립은 공부산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산재. 산업.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산재가 됐든 공부산체, 공부산이 됐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일까요? 네 글자. 나근하지 마시고 꼭 가셔. 지난 4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초과 근무를 했는가가 공무상 인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일을 바로 하다가 이렇게 그건 초과 근무를 쓰지 않으면 입증할 자료가 아주 없진 않아요.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초과 근무예요. 왜? 끝나면 바로 어디가 안 되냐면 산에 갈 때 생활지도부장 할 때 산나마다가 우울해져가지고 그럼 산에 가서 지는 애를 바라보고 막걸리 한 잔을 해야 그래야지 마음이 풀리는데. 그래서 분명히 일을 많이 해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입증할 방법 없어. 근데 그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게시글 만천번 여기에 만천번에 가보시면 단톡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톡방 많은 단톡방을 여기 해왔어요. 네이스 고사계 성적처리. 여기 생활지도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채팅한 거 그 기록 그게 곧 상담 역할을 해가지고 그거 출력했더니 무려 800쪽이 나왔어요. 두 권, 바인더 두 권에 묶어서 냈대요. 그랬더니 영국문단에 서류를 제출하라 했더니 담당자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차 한잔 드실까요? 벌써 그 자녀, 입증 자녀에서 충분히 카페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사의 멘탈을 사수하라. 어제 상담 어느 그 상담 생활 밀기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궁금하신 카페에 대한, 왜냐면 제가 저하고 오늘 단톡방에서 물론 만나겠지만 가입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가입 안 해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로그인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우리 선생님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장가하지 않다는 거죠. 질문 고맙습니다. 로그인하는. 근데 제가 올린 건데 다른 분이 올린 건 다 보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 계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제가 그걸 7,500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교실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막 나대해가지고 수업을 진행 못하는 거, 또 하나는 무기력한 척 해가지고 자는 거야. 근데 이 자는 수업시간에 자는 놈인데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노래방에서 하는 거야. 이놈들 봐봐. 이건 맥락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하지 않다. 선생님들 지금 마음속 한 구석에 늘 머릿속에 무거운 게 엎드려 자는 애들 머리가 무겁죠? 걔네들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학교 나와서 자는 애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려고. 그리고 졸업이라도 해라고. 온갖 비난을 다 보일 수 나오는 용감한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꼭 그 녀석들이 노래방에 와서 자기 쌩얼을 막 뒤밀어. 그래서 얼커니 니네 나한테 잘 걸렸다. 저는 우리 학교 애들하고 저거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삼각대 같다. 애들 수업하는 거 찍어서 올리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영상이 여기서 나온 영상이 몇 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7,500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이고 다섯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가 가방이 제가 트렁크 같은 가방을 갖고 왔는데 저게 다 상품이에요. 책이 제일 무거워. 그래서 세 권만 학부모 최근에 나온 학부모 상담 일기하고 훌륭한 교장은 무엇인가. 아까 연구사님 선물로 드렸고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인가 두 권 있으니까 상품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4시간 복차를 얘기하기로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학명 미달의 조부소의 목적 특성. 2번 제가 40년간 지켜봤을 때 애들이 공부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정사행동 문장에 그 4월이면 정사행동 검사하죠? 그 저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상담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정서행동검사 결과 고위험 근육으로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요. 은밀하게 받아요. 그래서 보고 그러면 벌써 수업시간에 티가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그러워져. 조금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는데 두 번째는 학습 스타일. 그 그림 사전을 보셨죠? 그 그림 사전이 제 인생을 여기 퇴임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제주도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끔 만든 게 바로 그림 사전이에요. 그 아이가 제가 산에 있다가 공중으로 넘어가면서 여중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던 그 여학생이 그림을 그려다 준 거예요. 제가 600명 중에 597명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바보라고 바보 같아요. 600명 중에 597명이에요. 근데 전 그 아이를 만난 게 행운이었죠. 94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 무기력한 게 아니라 아이 선생님 수성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거야. 그런 학습 스타일이 아니고 세 번째 아까 특성하고 선생님 계신다고 했죠? 네. 이 특성하고 애들이 공부를
공부를 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난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뿌리 깊이 있는 그 아까 오전에 김현수 원장님 강의도 그런 일이 나왔죠? 가난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연관돼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더욱 도와줄 것인가. 끝으로